과연 야 이거 형이 너한테 가자 못 잡았어? 너한테 가자 이거 이 정도면 그림의 떡이 형 못 잡아 형 안녕하세요 마치 진심인 남자 육감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카페 코라성님하고 오늘은 지금 이 시계만 잡을 수 있는 루치를 한번 조개질로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야간에 형 많이 잡을 수 있나? 야간에 여기가 근데 강이랑 합류 지점이라서 그렇죠 다른 어종 뭐 메기나 아니면 쏘가리? 쏘가리 그런 거 지금 좋지 그렇지 메기, 쏘가리, 뭐 잉어 맞아 그런 어종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형이 얘기한 것처럼 쏘가리나 뭐 장어도 볼 수도 있지 운 좋으면 그럼 메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됐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 코나성님하고 오늘 또 족대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많죠 거기 야 그거는 잉어다 잉어 잠깐만 잡아보세요 오 잡았다 아우 씨 야 진짜 아 들어왔는데 그죠? 아야 잡았어 오, 잡았습니다 야 씨 힘 죽이죠? 어 힘 장난이다 자 코라성님이 한수 했습니다 야 형 두 마리 잡혔다 조그만 것도 아, 아닌가? 끈인가? 뭐 피라미드 잡힌 것 같은데? 야 자 사이즈 와 미쳤다 야 겨울에 이거 회떠먹고 맛있겠는데 야 야 형 이거 알아 이거? 뭐 이게 순놈인지 안놈인지? 어? 그때 깽고기가 어 맞아 이거 어 순놈? 와 돌기 돌기 언제 많이 없어졌다 이게 어 그래? 어 언제 여기 코에 있었는데 어 그러네 와 사이즈 지린다 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우왕청심하는 하나 사갖고 다니는지 이제 야 어우 지린다 지려 어 또 있었는데 조그만 거? 봐봐 족대 오 이거 뭐 불러지다 피라미드 컷 아 어떻게 잡았어 이거는? 그냥 쥐가 들어온 거야 이거 불러지입니다 불러지 어? 잡았습니까? 아니 글로 가 에? 글로 가 야 이게 얕은데 이렇게 있어 얘네가 또 전문가 또 잡아들아 또 협공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잡으면 뭘 알아야지 조작이 없는 방송 육감입니다 야 장난이다 크다 야 있을 때 몰랐는데 컸네 아까 그거 맞아? 내가 여기 맞아 아우 내가 형 과먹어 이거 어? 오 벌써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여기 있다 꺽지 꺽지요? 꺽지요 꺽지 오오 잡았습니까? 그럼요 잡았지요 여기 있지요 오 씨알 좋네요 어 씨알 좋아요 요거는 아. 킵 꺽지야 루치를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지 맛인데 여기가 코라서 왜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치? 아니 누치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와봐 어? 빨리 와봐 왜? 이거 뭐야 아씨 방 독다가 빨리 왜 오 이거 저거 같은데 이거? 뭐 향어 뭐야 빨리 향어? 어 뭐야 잉어야? 몰라 뭐야 오 잠깐만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야 아 빠질 수 있어 에이씨 어디에서 야씨 형 일로 왔어 일로 아 이거 기쁜데 여기 향어야? 향어 같았어 아 여기 있다 이거 다 빨리 향어 그거 안 돼 골로 야씨 향어다 향어 어디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냐 어디 거기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뭐하러 밑으로 좀 밀어야 돼 족대세 족대
밑으로 빠진 거 잡았어! 밑으로 빠진 거 아니야? 야, 씨! 야, 상어가 있어! 그러게? 나 잉어인 줄 알았어, 씨! 와, 배 노란 거 봐!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다슬기는 큰웅큼 잡았네, 씨! 야, 아니, 강에서 올라왔나 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 야. 씨알 좋아? 씨알 장난 아니야. 야. 아까 얘기했죠? 쏘가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이 쏘가리도 나오겠는데, 이씨. 봐봐. 와. 한번 보여줘봐요. 아, 배 노란 야. 거 봐. 와, 배 노란 거 봐. 야. 와, 노란 거 보세요. 우와, 씨. 오, 씨. 상어가 나온단 말이야. 와. 야. 야, 근데. 야, 깊은 데로 갔다가. 딱 어떻게 나왔어, 그지? 그게. 어째가 뽑았어. 힘 죽이네. 죽인다, 이거. 야, 형어입니다, 형어. 와. 배 노란 거 봐. 와, 이 자연산. 북한산 자연산 향어. 야. 외래어종. 오, 씨. 양식은 약간 좀 까맣잖아. 그지? 배 봐. 이것도 허옇잖아. 배 봐. 배 노란 거 봐. 와. 야. 기가 나. 와. 일단 깊어라. 역시 강이랑 합류지점이 그 밑에 또 잘 또 박아놔라. 또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씨. 야, 눈치랑 뭐 차이가 없는데? 이 밑에가 다 떴어. 밑에가? 그래. 야, 향을 잡으니까 또 틀려지는구나, 사람이. 눈치는 감은 가는 건데. 와. 눈치하고 향하고 진짜 별 차이 없네, 길이가. 와. 빨리 가보자. 또 뭐 있는지. 그러니까. 야. 어우. 오! 야, 붕어다, 붕어. 왜? 붕어. 사이즈 괜찮아. 붕어라고 또? 붕어. 사이즈 괜찮아. 근데 머리를 안 박아. 슬슬 가, 슬슬. 얕은 대로 지금. 자, 과연 잡을 것인지. 슈! 잡았어요? 붕어는 뭐, 아니지 뭐. 야. 야, 70, 80cm짜리 누치를 잡는 사람이야. 또 큰일 또 뻥뻥 치지. 이거 봐라, 이거를 보라. 또 큰일 뻥뻥 쳐. 아, 역시 강하고 합류지점이 좋아. 맞아요. 야, 이건 뭐 쳐다도 안 보냐? 붕어는? 붕어는 별로. 난리 났네, 꺽지에, 뭐, 붕어에. 꺽지 어딨어요? 꺽지 내 여기다 놓지. 꺽지는 여기다 놓으면, 저거. 꺽지 거기 놔. 아, 도망가지. 도망가는 거지, 뭘. 에이. 야, 붕어. 어딨어, 붕어? 여기 있잖아, 여기. 밖에 있구나. 밖에 있어. 잡으러 가자고? 콜. 야, 여기, 야우. 왜?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하죠? 메기는 잘 봐요. 그러니까 나 이 메기를 잡고 싶지. 이거 누치는 향어 없나 또? 잘 봐요. 쏘가리는 한번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쏘가리 있을 수 있지. 아까는 또 없다 또 코치를 빵 붙이지만은. 아니 근데 금어기라서 지금. 아니 볼 수는 있잖아. 그렇지. 오, 누치. 루치야, 어디 가니? 오호! 야! 골랐어! 왜? 한수 했습니다! 이제 오지도 않네, 이젠. 골랐어! 한수 했습니다, 또. 루치? 예? 두 마리째. 새끼 누치. 누치만 벌써 세 마리째. 들어. 어디 갔어? 야, 여기 약간 좀 내려오면은 빠가도 있는데, 이제는? 빠가 있다고요? 빠가가 돌아다녀. 아, 나 누치는 이제 고만 잡고 싶어. 이렇게 많이 잡았다니까. 나? 나 아까 세 마리 잡았나? 둘, 넷, 다섯 마리네. 붕어 한 마리에. 붕어 한 마리, 향어 있잖아, 향어. 향어 한 마리. 어디 갔어? 붕어 여기 머리 박고 있지. 향어. 와. 아이고. 몇 마리 잡은 거죠? 하나, 둘, 셋.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자, 누치 사이즈. 마리.
야. 아이고. 향어. 향어 제일 작다 그래도. 와, 배 노란 거 봐. 야. 와, 이거 씨. 역시 자연산이랑 틀리네. 양식이랑은. 와, 배 노란 거 봐. 자, 요거는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가자고. 어. 어. 향어만 갖고 가자고. 어, 저기 붕어구나. 조그만 거. 붕어. 어, 붕어도 조그맣진 않아. 어, 뭐. 한 뼘 넘어, 저. 어. 20한 4, 5 정도는 돼. 묵은지 넣고 찜해 먹으면 되겠다, 요. 이 누치 넣고? 아니. 자, 오늘 잡은 누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가, 가, 가. 가. 향어 빼고 다 가. 붕어랑. 가라. 자, 자, 자. 오, 향어 갈라 그래. 안 돼, 형, 넌 안 돼. 넌 가야 돼. 넌 남아라. 어, 넌 남아라. 나머지 공부해야지. 자. 자, 향어하고 붕어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누치는 다 졸로 가고. 가, 집에. 아, 그리고 나 여기 또 물고기 또 있어. 아, 근데 왜 안 가요? 빨리 가, 누치들아. 뭐 잡았어요? 꺽지 두 마리. 이 향어는 향어에다 넣고선.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나스. 향어에다 넣고선 면터 끓여먹으면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 크네, 꺽지. 그래, 사이즈 괜찮아요. 응. 야. 야, 오늘 다양하게 잡았다는데. 그러게요. 야. 꺽지 두 마리까지. 야, 씨, 아주 천근만근이다, 몸이. 형은 향어랑 붕어 먹고 나는 꺽지랑 먹을게. 자, 오늘도 가평 코나성님하고 또 야간 조개를 또 해봤는데요. 또 생각지도 않게 또. 그러니까요. 향어하고 향어. 붕어. 와. 이게 강하고 합류지점이라 그래. 어. 그지? 맞아요. 아, 이럴 때 쏘가리 한 마리만 딱 잡았으면 딱, 딱인데. 쏘가리 이제 금어기 끝나고 다시 오자고. 금어기 아. 때는 못 잡으니까. 금어기 끝나고 다시 한번 오자고. 금어기 끝나면 장마 끝나고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또 오면 또 있겠지, 여기. 야, 누치들 여기 안 가냐? 가. 빨리 보내줘요. 야,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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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잘 봤다. 겨울에는, 근데 이거 회먹으면 맛있대. 새꼬시로. 겨울 때요? 어. 뼈채 그냥 썰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건지만 하면 집에다 가요. 겨울 때까지? 어. 자, 이렇게 해서 가평 코나성님하고 재밌게 또 야간 조개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